자, 이번에는 방향적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헤테로고리다라고 하는 것은 고리 안에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원소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고리형 화합물입니다. 대부분 질소, 산소, 황과 같은 그런 원소를 포함하고 있죠. 즉, 질소나 산소나 또는 이제 황과 같은 적어도 한 개의 고립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원자를 포함한 그런 헤테로고리 화합물도 역시 방향족이 될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리 안에 이와 같은 형태의 원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한 예가 바로 이 피리딘이라든지 피리미딘 같은 고리 안에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6원자 고리에 해당되는 헤테로고리 화합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6개의 파이 전자를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n 플러스 2의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그런 파이 전자 시스템이죠. 전자들이 골고루 다 비편제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지금 질소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전자밀도가 높게 나와 있고, 그 외에 p오비탈의 겹침에 의해서 생기고 있는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비편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sp2 궤도함수 내에 있는 고립 전자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피리미딘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파이 전자에 해당되는 게 모두 6개예요. 8, 9, 10개 이렇게 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죠. 고립 외에, 고립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P전자 시스템, P 오비탈에 해당되는 파이 전자 시스템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포함하지 않고 모두 다 6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족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피리딘을 보겠습니다. 피리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리 안에 질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6원자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탄소의 자리 대신에 이와 같은 질소 원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리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이 이렇게 교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편제화되어 있는 그런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죠. 이 파이 전자가 모두 몇 개? 6개의 파이 전자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리로 봤을 때이 고리의 수직의 형태에 해당되는 이런 파이 전자가 6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족이다. 그리고 방향족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소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립 전자쌍 개를 한쌍 가지고 있어요. 자, 완전히 컨주게이션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리고 완전히 컨주게이션화 되어 있으며 평면이고 6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 방향족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리미딘 같은 경우에도 역시 6원자 불포화 고리 내에 이제는 두 개의 질소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질소를 가지고 있는 벤젠과 유사체인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고립 전자쌍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고리 바깥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의 그 파이 전자 시스템, 방향족 파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리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질소를 가지고 있으며 불포화 고리 내에 이제 질소 각각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방향족 파이 시스템에 맞는 그런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피리딘이나 지금 보고 있는 피리미딘 모두 방향족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한 예가 되겠죠.